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엄지 감사합니다. 입술이 부은 것 같아요. 근데 존잘이네요. 제 입술은 부은 게 아닙니다. 원래 이렇습니다. 작업실 보고 팬 됐어요. 감사합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친구 버리고 왔어요. 잘하셨어요. 오빠 뭐 봐요? 다 베이비의 베이비시터 피처링 옵셋 뮤직비디오를 보고 있습니다. 옷이 빛난다. 감사합니다. 옷이 빛난다. 감사합니다. 옷이 빛난다. 감사합니다. 옷의 출처를 제가 한번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옷 사고 싶으시다고요? 옷 사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공지에 있는 아이디 보이시죠? 여기 있는 거. 익스더네임 언더바 오피셜. 그리고 제그 인스타그램, 뭐야, 그 피드에 가면은 여기 태그 해놨어요. 가셔가지고 사시면 됩니다. 옷이 굉장히, 솔직히 옷 재질은 기대 안 했는데 너무 좋아서 기절합니다. 옷이 재질이 장난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일단 목, 여러분들 맨날 이거 한두 번 빨면은 늘어나는 반팔 티셔츠 지겨우시죠? 그러면은 익스더네임 구입하세요. 뭘 먹고 이렇게 잘생겼나요? 감사합니다. 잘생긴 게 아니라 티셔츠를 입어서 잘생겨 보이는 거예요. 익스더네임 티셔츠를 입어서 잘. 오빠가 잘생긴 거라고 하셨는데 오해예요, 여러분들. 티셔츠를 입었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둘다 있어요. 칭찬해 주세요. 사신 분들 너무 칭찬 드립니다. 보조개 어떡함이 아니라 이 까만색 티셔츠가 너무 안 팔려서 어떡함이에요, 지금.
티셔츠가 너무 안 팔려가지고 같이 만든 친구들한테 무안합니다. 그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들. 티셔츠 좀 많이 사주세요. 팔라고 만들었는데 잘안 팔려요, 지금. 큰일 났어요. 무한한데 귀여워 또살 거야. 감사합니다. 오빠, 아니 오빠 큰 사이즈는 왜 없어요? 남동생은 라지 사이즈 사주세요. 제가 제 키에 비해서 약간 어깨가 있는 편이거든요. 근데도 보세요. 딱 맞잖아요. 심지어 조금 남아요, 어깨가. 이 정도라서 라지 사주면 돼요. 오빠 입술 몇 센치? 여러 가지 하는데 입술 몇 센치인지 뭐 재보진 않았어요. 얼마냐고요? 얼마냐면은 티셔츠 가격이 35,000원. 정확히 35,000원입니다. 35,000원이고, 이렇게 맞게. 그런 거죠. 오빠 시험 너무 어려워서 죽겠다라고 하셨네요. 그럴 때는 가끔씩 쇼핑도 좀 하고 하시면서 스트레스 풀고 하시면은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네. 아이고, 머리가 너무 눌렀네요. 모자 좀 벗고 있으라고 그랬더니. 모자 쓰고 있어야 겠다. 안 되겠다. 오빠 핑크 입은 거 상상함이라고 하셨는데, 핑크가 저희가 그 시안을 샘플 한번 뽑아왔거든요. 근데 핑크가 진짜 보세요. 일본 분들 주목하시고, 여기 보이죠? It's the name official. 이 계정에 들어가셔서 DM을 보내세요, DM. 메시지를 보내면은, 저 일본 사람인데 티셔츠 살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시면은, 바로 살 수 있게끔 도와주실 거예요. It's the name official 채널에서. 예. 일본 분들도 충분히 사실 수 있습니다. 로고가 형광색이면 바로 샀겠다라고 하셨는데 아쉽게도 하얀색이라는 점. 네.
그리고 가볍고 옷이 아주 좋습니다. 한여름에 입어도 너무 좋은 옷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너무 옷 얘기만 했죠? 뭐 다른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예. 차이님이라 너무 잘 어울려요. 감사합니다. 차이는 지금 미국 갔어요, 여러분. 기승전 옷. 예. 그런 말 하시면 또 제가 옷 얘기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그렇고. 수염이 자랐다가 아니라 제가 지금 여기 여드름이 나가지고 그걸 좀 붙였어요. 그 뭐라 하더라? 메디폼. 예, 그걸 좀 붙였습니다. 부산 어디 살았어요? 하시는데 저는 대신동에 좀 살다가, 그 양정 쪽에 좀 살다가, 5월 5일날 앨범을 내고 지금 7월 4일이 됐어요. 약 두 달 정도 됐는데 앨범에 착수를 들어갔습니다. 비트도 엄청 많이 받고 있고 가사도 쫙쫙 쓰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것도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피치 플러스 뒷다리살도 35,000원이에요 기억해주세요. 비고님 잘생겼어요. 감사합니다. 50곡밖에 안 뽑는데 거기 뽑혔어요. 저 외국인인데 부산에서 유학했어요. 축하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외국인 분들은 여기 이 이스터네임 오피셜 채널로 들어가셔가지고 DM을 보내면은 해외 배송 바로 되니까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예, 바로 들어가서 해주시면 됩니다. 어, 명언 나왔네요. 족발은 사라지지만 옷은 남습니다 여러분, 이라고 누가 해주셨어요. 2019년 최고의 명언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산 가면 양팡이랑 방송해주세요. 그럼 양팡한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오빠 강릉 공연 일정은 없을까요? 그러게요. 강릉 공연 가보고 싶네요. 해외 배송비 공짜냐고 물어보시는데 배송비가 어느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족발은 언제든지 있지만 티셔츠는 없어요. 언제든지. 해외 배송 안 된다고 하면 어떻게? 안 돼요. 안 되지 않아요. 해외 배송 됩니다. 해외 배송이 되니까 안 된다고 하면 저한테 꼬지르세요. 제가 직접 보내드리는 할 테니까 안 되지 않아요. 그럼 됩니다, 여러분. 작업실 보고 오빠 팬 됐어요. 감사합니다. 오빠 안 되겠네요. 저 지금 주문하러 가게요. 감사합니다. 예. 부산 가서 우연히 오빠 만나고 싶다. 예, 그럼 좋겠네요. 예. 그러고 우연히 딱 만났는데 같이 티셔츠를 딱 입고 있는 거죠. 20장 찍어드리겠습니다. 20장. 예. 오빠 머리 잘랐어요 하시는데 아니요, 저는 머리 자르지 않았습니다. 뭐 라디오 매주 하시는 거예요? 네, 저는 라디오를 매주 하고 있습니다. 화요일날 하고 있죠. 네. 박수 소리 굉장히 시원시원해요. 또 듣고 싶죠, 여러분.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팜 안 해요라고 하는데 약간 한 거예요. 이 무슨 이렇게 컬을 약간 하는 거 해가지고. 차이님이랑 친구로 지내요라고 하셨네요. 차이님이랑 아주 잘 지내고 있습니다, 친구. 연락도 자주 하고. 저 원래 라이브 저장 잘 안 합니다. 왜냐면 라이브에 맛이 없잖아요, 저장하면. 팬미팅 계획 없어요라고 하셨는데, 글쎄요, 팬미팅 한 많이 올까요? 네.
오빠 코가 왜 이렇게 예뻐요? 라고 하셨네요. 감사합니다. 차이 씨랑 연인대 가는 아니면 확 더 했으면 좋겠는데 또 안 땡겨요 타투가. How's going your day? 감사합니다. 지겨울 만도 한데 대답 매너 있게 잘해주시는. 아, 안 지겨워요. 재밌어요. 아, 제 얼굴 보고 맨날 감사하냐고. 아, 아니에요. 오빠 너무 좋아, 감사합니다. 하지 맙시다. 뭘 하지 말라고 하는 거. 집에 가야겠네라고. 너무 부지런하게 답해주셔서 신나요. 뭐 라이브 왜 하겠어요 여러분들. 소통하려고 하는 건데 소통하는 거죠. 뉴에라 모자 몇 개 돼요? 이게 뉴에라, 뉴에라 거. 뉴에라 모자 한 20개 있는 것 같은데. 근데 맨날 쓰는 것만 써요. 그것도. 솔직히 오빠 입술 무겁죠? 라고 하셨네요. 안 무거워요. 근데 오늘 좀 약간 색이 없는 것 같은 느낌일 거예요. 이게 너무 화면이 하얘서 그런가? 얼굴에 뭐가 많이 나요. 왜 이렇게 많이 나는지 모르겠네. 소통도 많이 하고 옷도 팔고. It's the name. 여기 공지에 보이죠? 계정 It's the name. 35,000원 판매되고 있습니다. 네, 글쎄요. 아직 뭐 오피셜로 뜬 건 없죠. 근데 저희 VMC 형들도 그렇고 뭐 로안이 포함해서 어디까지 다 지금 박차를 가하고 있으니까 작년 쇼미 777 때 오디는 최고였음이라고 제 라이브 방송에 와가지고 말씀해 주시네요.
오디 최고죠. 오디 요번에 그 VS 앨범 들어보셨어요? QM이랑 오디랑 거기서 오디가 랩을 진짜 기똥차게 합니다. 여러분들 최고입니다. EK 춤 잘 춰요. 여러분 춤 잘 추죠. 어렸을 때부터 잘했어요. 저 EK랑 고등학교 때부터 했는데 형 랩 레슨은 안 하시나요? 뭐 지금 하고 있진 않아요. 근데 뭐 요즘 랩 레슨 너무 엄청 많지 않나? 할 수 있는 데가 되게 많던데 요즘에. 아니 전 만약에 제가 뭔가 그 이렇게 레슨을 하게 된다면은 랩 레슨보다는 뭔가 그 송라이팅 디렉트 제가 확인 한 번 더 할게요. 핸드폰으로 하면 안 들어가지나? 확인 한번 하겠습니다. 네, 잠깐만요. 저 이게 단톡방 이야기할게요. 공지 그 뭐야 들어가 공지 링크 들어가지지 폰으로 제가 물어봤습니다. 들어가진대요. 들어가진대요, 여러분들. 안 된다고? 안 들어가진다고? 라고 제가 물어봤어요, 여러분들. 데이디형 옷 재질 진짜 좋아요. 이거 입고 알바하는 게 행복해요. 여러분들에게 행복을 가져다 드리는 이스터네임. 피치블러썸 이스터네임. 여러분들 절찬리에 판매되고 있으니까 가가지고 많이 사주세요. 네. 비건방 컴퓨터로만 해요? 이게 무슨 말이죠? 네. 오빠 저 송라이팅 알려줘요. 저희 수업 송라이팅 한 송라이팅 하는 한 뭐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 네. 나도 티 사고 싶은데 안 들어가진다고. 거짓말 치지 마세요. 다 들어가진다는데 왜 안 들어가진다고 해요. 저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만약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네이버로 들어가가지고 쇼핑 여기 딱 클릭하세요. 그리고 거기다가 is the name 이거 딱 치잖아요? 어, 안 나온다. 뭐라고 쳐야 되지? 기다려보세요 여러분들. 제가 어떻게든 성공시킬게요. 왜 안 들어가지냐? 아, 라이브에서 안 들어가진다고?
예, 초롱초롱해진 게 아니라 당황 웃겨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카페에서 일할 때 오빠 옷 입고 투머치 들으면 세상에 뭐. 그러니까 제 옷을 입고 듣잖아요 노래를. 더 좋아요. 향수 알려주세요 라고 하시는데 저 향수 두 개 써요. 하나는 그 클린 그거 무슨 클린 뭐더라? 모르겠어. 옥색깔 클린에서 나오는 옥색깔 향수 하나랑 딥디크 그 두 개 다 선물 받아가지고 제 기분에 따라 뿌립니다. 앨범이 너무 좋아가지고 네. 형님 손목이 허전해 보이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끼는 거 좋아해요. 이렇게 하나만 이렇게 딱 꼈거든요. 제발. 앨범 전곡 다 좋아요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세요. 옷에 나오는 문구도 무슨 뜻입니까? 가지고 택도 없어요. 지금 판매되는 걸로는 접어야 돼요. 장사를. 장사 너무 안 돼가지고 큰일 났어요. 저는 이걸 계속 많이 팔리면 또 그거 가지고 또 티셔츠를 만들고 이렇게 할 예정인데 지금 그럴 수가 없는 정도의 상태예요. 여러분들. 있어요. 제 피드에 제 스토리에도 있고 거기 들어가셔가지고 한국분들 링크 타고 들어가셔서 보내시면 되고 아니면 DM으로 문의하시면은 잘 도와주실 거예요. 제가 방송 끝나고 바로 주문하겠습니다. 최고입니다. 반팔티 편해요 라고 하셨는데 편해 보이잖아요. 완전 편안한데 지금 왜냐면은 요구 지금 뭐 만약에 무신사 이런 데 들어가지고 반팔티 티셔츠 하잖아요. 그럼 다 4만원대 5만원대 6만원대 뭐 좀 세면은 7만원대 이렇게 하는데 3만 5천원 누가 3만 5천원에 요새 반팔티를 팝니까? 마진이 없어요. 마진이 거의 안 남아요. 그러니까 많이 팔아요.
비보님이 쓴 모자 어디 거냐고 물어보는데 이 모자는 LA 거예요. 티셔츠 많이 살게요. 자문용, 외출용, 덕질용으로 사야지. 필요하시면은 얼마든지 예, 되십니다. 오빠 목에 실밥 나왔어. 어디요? 실밥이 어디 나왔어? 실밥 안 보는데. 실밥이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네요. 오빠 살 빠진 것 같아요. 라고 하셨는데. 면입니다. 면. 면 재질이에요. 면. 뒷면. 그리고 이 실밥이 있을 수도 있는 게 뭐냐면 이거는 전 샘플을 받은 거예요. 판매용을 받은 게 아니라 미리 받아놓은 그런 거니까 실밥 뭐 하게 좀 이렇게 샘플을 해도 돼요. 네. 판매용은 문제 없다는 거. 문제 있으면 바로 얘기하세요. 바로 제가 교환해 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빠진 거 아니시냐고 오민성님이 하셨는데. 스터네임 딱 가지고 뒷면에 이렇게 약간 힙하게 형이 입고 있던 거 주시면 안 돼요 라고 하셨는데 30만 8천원에 판매되고 있으니까요 DM 보내주세요. 오늘 사서 작업실 멤버한테 한 개씩 오빠도 사서 작업실 멤버한테 한 개씩 돌려요. 그래도 되고 네, 입금합니다라고 하시네요. 왜 다른 멤버는 티셔츠 다 주고 안 주, 전 안 주시나요? 오민성 님이 하셨는데, 강태가 안 돼 있지?
에이 너무 티셔츠 얘기만 한다 라고 하셨네요. 너무 안 팔려서 너무 안 팔려가지고 네, 이야기를 좀 많이 했네요. 어쩌다 보니까 2분 남았어요. 2분 뭐 궁금하신 거 없어요? 닌 어깨가 와글로 한 번만 해주세요. 아, 그 방송에서 했던 거. 여러분들 뭐 하고 싶은 얘기 있으시면은 그래서 진짜 두 개 살게요. 친구랑 같이 입을게요. 선물용으로 아주 짱이죠. 네. 삐지지 말이 해주세요 하시는데 삐지지 말이 네. 왜 긁고 싶은지 모르겠네요. 니 티셔츠가 니 티셔츠가 와글로 좀 사인해야 안 하겠나. 네. 좋네요. 사투리 하실 때 제일 매력적이라고 하셨는데 저 맨날 사투리 하기 때문에 맨날 매력적이겠네요. 감사합니다. 얼마요? 라고 하셨는데 재밌었어요. 티셔츠 많이 샀어요.